63번째 서핑을 위한 요가를 하러 말리포 데크에 왔습니다. 아, 날씨가 지금 시원한 바람이 불고 좋네요. 편하게 해도 돼. 왼발로 해야 돼, 왼발. 아, 왼발이요? 응, 그래. 이게 그 로깅 동작이라고 예. 롱보드에서 보통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정도까지 이렇게 스텝을 밟을 수가 있거든. 나중에 이게 파도 좋을 때 하면 사이드로 하면 이게 가능해.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렇게 딱 일어났지. 예. 근데 너무 치박힐 것 같다 그러면은 스텝을 살짝 뺄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쉬운 거는 아니야. 요거를 연습을 좀 하거든. 예. 이 자세는 안 해봤는데 이렇게 도는 것까지 해서 연습을 하는데 예. 막 그렇게 좀. 근데 이제 뒤로도 근데 이게 모르겠어. 연습한 대로 하면은 고급 기술이 될 텐데. 행 5라고 해가지고 롱보드 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행 10 이런 수다. 그 유튜브에서 봤지. 서핑 하는 사람들. 예. 그런 이렇게 그런 기술. 이 연습도 좀 하거든. 그래야 스텝이 나중에 도움은 되더라고. 근데 영상을 좀 봐야 돼. 그 롱보드 로깅이라고 하거든. 로깅이라는 게 원래 그 통나무, 통나무 막 옛날에 굴려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딸감이 아니라 목재를 강해서 이렇게 해서 호수에서 이렇게 그 산적해가지고 날르고 이랬잖아. 그런 거하고 상관이 있나 봐. 그 다음에는 유연성 운동.
제가 예전에 뒤로도 잘 안 됐는데 안 하다가 한 일주일 정도 안 한 것 같은데 일주일가 일주일이나 다음에가 푸시업. 푸시업은 나는 이렇게 하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이래야 손목에 무리가 없더라고. 그냥 하면 내가 몸이 무거워서 손목에 무리가 생겨. 그 다음에 아이고 보니키야? 예예. 난도 좋고 하죠. 아. 마지막으로 2분하고 있어. 딱 7분밖에 안 걸려. 오래 할 힘도 없고. 이게 반복해서. 수직으로 굉장히 잘 쓰시는데요? 오래 섰지. 요가 할 때마다 했으니까. 63번째까지 했는데. 근데 바다에서
그 조심해 가면서 패들보드 위에서 하면 넘어져 가면서 하면 나중에 되더라고. 목은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네, 무리하지 마.